이 작품은 작년에 제작한 작품인데요. 조각전, 제일 꼭대기에 십자가 조각, 첨탑을 위한 조각이에요. 모형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, 여기서 이게 뼈를 그 대리석 기둥하고 사이에 뼈 조각을 넣고, 또 제일 위에는 십자가 대신 팔을 벌린, 여인을, 팔을 십자가 형상으로 해석해가지고 인물을 세웠어요. 제일 첨탑의 꼭대기에 올라갈 조각으로서 만든 거예요. 약간 섬세한 부분을 다 이게 뭉퉁하게 마무리한 것은 전체적인 그 허공 공간과 인체에 허공을 받치고 있는 여백을 공간의 접합 부분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강하게 주먹지고 그 부분의 공간과 이 조형물이 공간을 합류하는 그런 느낌이 나도록 이 작품을 제작해서 십자가 제일 꼭대기 첨탑에 십자가를 걸지 않고 이 조형물을 조각 성전의 그 계획으로 작품된 것입니다.